양악이랑 윤곽이랑 수술한 지 이제 두 달 넘은 김수현입니다. 맞아요. 좀 못 먹은 그런 설 좀 얘기해주세요.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아 진짜? 진짜 너무 배고팠고 2주 만에 5kg 빠졌어요. 와 진짜 5kg가 좀 빠지면서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잘 안 쓰는데 마스크 썼을 때는 이제 마스크 조금 남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받고 실제로 한번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거울로 보고 하면 본인이 거울이요? 보면서 아이씨랑 비교해요. 아이씨 근데 그래도 아이씨가 작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소개 부탁드릴게요. 양악이랑 윤곽이랑 수술한 지 이제 두 달 넘은 김수현입니다. 네. 지금 두 달? 네. 두 달 반 정도 되셨나요? 네, 두 달 반. 지금 통증이랑 붓기랑은 좀 어떻게 됐나요? 통증은 나머지는 괜찮은데 앞턱 부분에 이제 턱끝 부분이 약간 좀 찌릿찌릿한 부분이 있고 붓기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두 달째라서 볼 쪽이나 턱 밑 약간 딱딱한 부위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다리 엄청 살이 빠졌다고 영악하고 난 다음에 맞아요. 좀 못 먹은 그런 설 좀 얘기해주세요.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아 진짜? 진짜 너무 배고팠고 이게 진짜 2주 3주? 진짜 마실 것만 해도 찾아봤어요. 진짜 이게 3주까지? 네 마실 것만? 이게 한 2주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느낌이 체력이 안 돌아서 그런지 먹고 싶다는 것보다 뭔가 또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턱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씹는 저작 운동이 좀 아직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선뜻 씹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선뜻대로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양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비대칭이 심했어요. 오른쪽 부분이 좀 더 컸고 왼쪽 부분이 좀 작아서 이게 좀 더 이쪽이 더 커 보이고 이쪽 부분이 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비대칭이 처음에 컸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사진 찍을 때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 같은 게 이제 좀 찍는 걸 꺼려 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수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턱이 비대칭이다 보니까 이게 또 씹는 거나 이런 것도 약간 불편했던 거 입 벌리는 거나 이런 것도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겉으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얼굴이 작아졌다는 게 좀 느껴지세요? 네네. 어느 정도로 느껴지세요? 처음에는 그냥 막상 거울 보면 약간 붓기 때문에 처음에 잘 안 보였었는데 이제 붓기가 좀 빠지면서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잘 안 쓰는데 마스크 썼을 때는 이제 마스크 조금 남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받고 최근에 이제 항상 이제 큰 사이즈 제일 큰 마스크만 썼었는데 이제 중간짜리도 쓰니까 뭔가 맞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아서 중간도 약한데 남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할인 광고 안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회복 과정도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말을 못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수기로 작성하다가 이제 입이 조금 벌려지면서 병원에서도 입 벌린 연습을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첫 달에는 손가락 2개, 이제 두 달째부터는 이제 손가락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입 벌린 연습을 계속 해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이제 말도 할 줄 알고 이제 할 줄 알고 이제 씹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이제 빠졌던 살들을 지금 다시 되돌리려고 지금 한창 운동도 좀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얼마나 빠지셨죠? 지금 며칠 만에 얼마나 빠지신데요? 제가 딱 재보니까 2주 만에 5kg 빠졌어요. 와 진짜 딱 2주 만에 5kg 빠졌어요. 2주 동안에 그 단백질 쉐이크 그것만 계속 드신 거예요? 그렇죠. 단백질 쉐이크랑 두유랑 약간 영양 그런 음료라 해야 되나? 영양품 같은 음료? 계속 그거 마셨는데 수술에 대한 고통보다 진짜 먹는 거에 대한 고통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와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그때는 치킨이랑 뭐 라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라면을 좀 먹을 수 있을 때 라면을 한 두세 개 끓여서 먹어봤는데 또 약간 원래 알던 맛이구나 해서 금방 또 약간 물리긴 했었어요. 근데 먹고 싶을 때 진짜 먹고 싶었어요. 아 진짜 라면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지금 현재 한 두 달 반차 넘어가고 있는데 음식은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지금 특별히 딱딱한 음식, 역 같은 진짜 딱딱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크게 입 벌리는 거 말고? 크게도 입은 벌릴 수 있는데 아직 잇몸이 아직 그 정착이 안 됐다 해야 되나? 약간 딱딱한 걸 아직 힘이 없다 해야 되나? 약간 네네네.
심을 때 이빨이 좀 아파요. 딱딱한 거는. 그래서 그건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고기 같은 건 아직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너무 딱딱한 거 아니면. 그럼 햄버거 이런 것도 다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햄버거도 이제 좀 예전만큼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압착을 제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햄버거 먹을 때 이번엔 그래도 약간 압착을 조금 해서 그래서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옛날 얼굴을 못 했는데 옛날 얼굴 기억이 나세요? 아, 잘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요. 약간 진짜 조진이 진짜 얼굴이 이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구나. 네. 평소에 서운했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어때요? 고생한 만큼의 감치를 하나요? 만족을 해야겠네요. 만족 못 하고 있었구나. 만족도를 올려주는 과거의 사진이네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은지 아니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요? 완전 달라졌는데? 좀 키울까요? 혹시 저 한 달 전인가 근데 별로 변한 거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보이나요? 복기가 엄청 많아서 지금 보니까 진짜 좀 다르죠? 네. 턱이 네. 엄청 들어갔네요. 정말 각진 게 많이 없어졌네요. 아, 요번에 친구들 만나고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뭐래요? 친구들 반응? 친구 한 명이 지금 얼굴에 이상한 필터 낀 것 같다고. 아, 진짜? 네. 뭔가 그 뭐 카메라 필터 낀 약간 아까 애니메이션 같은 약간 그런 웃긴 필터 씌운 사람 같이 보인다고. 아, 진짜 적응이 안 돼. 친구들 이렇게. 알겠다, 그러죠, 뭐. 절대 잘 됐긴 잘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험으로 사실 못 쓰었다 잘 됐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때? 네. 맞아. 이렇게 이런 느낌 좀 뭐가 다른데? 다르긴 하네. 다르긴 다른데. 이상한 거 같아. 이게 좀 각져 있었던 제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갸름해지니까 친구들도 약간 적응이 저도 적응이 안 되는데 친구들은 더더욱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보셨어요 얼굴? 아니요 부모님은 아직 안. 진짜? 알긴 알죠. 네. 네, 아직 근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지 몰라. 네. 동생은 아세요? 네, 동생은 아세요. 사진 봤어요? 봤는데 그냥 달라졌네 하더라고요. 많이. 반응이 없다. 네,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이 크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 네. 맞아. 그냥 맞아. 했네? 뭐 잘 됐네? 안 됐네? 뭐 이렇게. 잘 됐네? 안 됐네? 뭐 망쳤네? 아니면 뭐 잘 됐네? 이렇게. 진짜 한 10년간 고민해오던 양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만족도는 지금 아직 덜 참긴 했겠지만 어떤지 일단 점수로 따지면 8점? 그래도 이거 보니까 원래 한 6점 이렇게 했었는데 6.73이었는데 아 진짜? 네. 왜 6점이었어요? 생각보다 낮았는데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뭐랄까 화관이 더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완전 샤프하게 네. 완전 딱 여기가 그냥 화관이 정말 짧다 생각할 정도로 근데 욕심이 우리는, 컸었죠. 우리는 채환이 더 봤고 윤곽한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1년 넘게 봤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1년이 넘었을 때와 3개월째와 완전 다르거든요. 굳기 자체가 아마 1년 뒤에는 여기가 쫙 붙어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걸 좀 최근에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양학회에서 보니까 이제 정말 눈이 문제인 게 보이네. 눈이 너무 이렇게 딱 그 사막여우처럼 눌려있는 게 보이니까 네. 그렇죠. 눈만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때 우리 봐서 깜짝 놀랐잖아. 맞아요. 눈이 커지는 거 눈만 커져도 사실 눌린 것만 살아도 네. 진짜 눈이 살이 엄청 살이 아니라 엄청 눌린 게 심해. 네. 아 그리고 아까 궁금한 게 그 사실 이만했던 턱이 네. 막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 살이 네. 지금 좀 더 이렇게 처진 살? 아니면 네. 좀 남는 살처럼 느껴지세요? 네, 좀 붓긴지 남은 살인지 약간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처진 살인가? 아니면 붓긴가? 약간 그런 의미 드는 약간 붓기 같은 살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좀. 아니 약간 아까 전에 이제 얼굴 좀 바른다고 이렇게 만지는데 네네. 여기가 좀 뭔가 많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아직 들더라고요. 뭔가 근육이랑 살이랑 붙은 게 아닌지 약간 좀 예전처럼 이렇게 제가 표정을 지을 때 살이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아직 뭔가 살이랑 근육이 따로 온다? 네. 뭔가
웃었을 때 살이 이만큼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는지 안 움직이고 여기만 움직이고 약간 이런 느낌? 아직 진짜 붓기가 있나 보다. 웃어보면 안 돼요? 웃어보면 웃으면 약간 여기까지 표정이 전달이 안 된다더라. 뭔가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 저렇게 살이 남는 게 많았다니까? 아까 왜 원래 그랬나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뭔가 확실히 남는 살들이 생긴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커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아이씨 같은 거 그 아이씨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수술 전에 저희 직원분들과 얼굴이 엄청 작은 남자 직원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아저씨 저쪽 계셔두세요. 다시 얘기 한번 썰 우리 마이크 아 마이크 썰게요. 나와도 돼요? 네? 나와도 돼요? 아 돼요. 아 네. 같이 요렇게 비교하면 그때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 그때 일단 얼굴이 되게 많이 자랐으신 거. 잠깐 마이크 가까이 너무 컸다. 얼굴 옆에 붙어서 한번 비교 한번 해주세요. 지금이요? 네, 그 쩐이랑 얼마나 다른지 둘이. 근데 이게 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네. 아니 제가 바꿔서 넣을 테니까 옆에 이렇게 해주세요. 와 진짜 작아졌다. 아저씨 원래 더 작아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작긴 한데 그 전에는 얼굴이 훨씬 크게 보였잖아요. 그쵸. 아, 완전 차이가 너무 커. 네.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그때 우리 술 먹을 때 우리 회식할 때 네. 약간 견제된다 그래가지고 견제 견제된다 어때요? 수술한 거 이제 두 달 반 차 됐는데. 네. 그 전이랑 비교해 본다.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고 이제 실물로 보니까 되게 확연하게 눈이 보여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약간 좀 젊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어때요? 지금 얼굴이 사실 아니, 작기는 원래 확실히 워낙 작긴 작은데 네. 그 전에는 좀 비교가 확실히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 비슷비슷하다 느껴지긴 하죠. 네. 이 느낌이 없어요. 실제로 한번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거울로 보고 하면 본인이 거울이요? 보면서 아이씨랑 아이씨 근데 그래도 아이씨가 작은데 원래 몸통이 네. 작은 사람이랑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짠이랑 비교해보면 아 그래도 많이 차이가 줄었네요. 그래도 확실히 그쵸. 네. 근데 본인이 얼굴이 여기가 완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 있어가지고 거의 아이씨 정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만족도가 6이라고 생각했대요. 6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전 사진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 사진 보고 네. 그래서 8이라고 했죠. 8점이라고 네. 올라갔습니다. 남자분 원래 서울 분이시잖아요. 네. 서울 사람으로서 사실 아이씨도 이제 관심이 많고 네, 그쵸. 외모에 이 부산 분은 30년 동안 이제 아예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뭐 이렇게 발음표 하나 사고 저거 네 봤어요. 맞아 보면서 약간 좀 차이를 본인이 생각하는 뭐 지방 잘 꾸미지 않는 남자분들이랑 서울분들의 특징? 그런 걸 해준다면? 근데 그것도 이제 지역 케마킹가?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꾸미는 남자들 또 훨씬 많지 많긴 네, 그쵸. 하잖아요. 요새는 더 많아졌죠. 훨씬 많아졌잖아요.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분들이 특히 많은 수술은 뭐가 있는지 요새 보통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다면 눈, 코 정도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크기에 네. 관심을 가진 남자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시술로 보톡스나 뭐 그런 걸 좀 많이 맞고 하시죠. 다들. 시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전 뭐 하시죠? 시술 엄청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막 그런 리프팅 리프팅도 하고 예전에 한 수술 처음에 할 적에는 보톡스 같은 거 턱에다가 하는 거 그런 거 기본적으로 네. 하고 남자들한테 남자들이 생각하는 얼굴 크기는 어떤 거예요? 얼굴 크기? 이런 데를 관리하는 이유 이런데요? 근데 이건 또 개인 취향일 것 같은데 좀 얄쌍해 보인다든지 샤프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다 보톡스 같은 거 맞고 막 리프팅 하고 그렇게 가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얼굴이 큰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면 얼굴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얼굴이 엄청 작은 남자가 있는 거 보면 어 진짜 얼굴 작다 잘생겼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얼굴 크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그 눈, 코? 네, 왁구 좋아 전체적인 왁구 왁구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구나 네. 근데 여자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얼굴이 작아 예쁘거든요 네. 얼굴이 크면은 눈, 코, 입이 크고 예뻐도 그냥 좀 비율이 별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맞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네, 그쵸 그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 얼굴 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 한번 해주시면 맞아요 어, 하실 게 되게 잘하신 것 같다 근데 양악하시고 5kg, 2주 만에 5kg 빠졌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양악하고 나서 좀 드시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말도 못하고 네,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힘들어하시는데 그,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 좀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얼굴 좀 아, 붙어가지고 하나, 둘, 셋. 어, 근데 얼굴 크기 별로 차이 안 나. 어, 진짜 얼굴 크기 차이 안 나. 이제 마주보는 거. 마주보는 거.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연 씨가 너무 아, 아저씨 오실 줄 몰랐어. 실제로. 아저씨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수술 전에는 뭔가 뭐지? 어 싫어 가까이 붙기 싫어 이 정도였는데 아.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냥 네, 자연스럽게 쳐다보고 자신감을 네. 붙으셨어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붙이고 네, 이렇게 좀 그런 게 떨어진 것 같아요 거부감이 그리고 이제 양악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시술을 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수술을 네.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눈이 좀 눈썹이 좀 많이 처졌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이제 그냥 눈 상담만 받았는데 그냥 쌍꺼풀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잡아봤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자궁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치, 그치. 네. 요새는 좀 보쌍이 대세다 네. 보니까 제가 눈과 눈썹 사이가 좁대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더 두꺼워진다고 입 사이가 네. 그래서 이제 눈썹을 올리는 이마 거상을 추천해 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 거상과 비절기 눈매 교정에서 살짝만 이제 속 쌍꺼풀 정도만 이제 잡아서 눈 떴을 때 이제 쌍꺼풀이 안 보이도록 하는 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마 축소는 안 해요? 아 이마 축소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이마가 좀 넓으신 편이에요? 네 이마가 좀 넓은 편이라서 그래도 이마 거상을 하면 네, 이마 거상을 또 하면 이마가 좀 더 넓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비율을... 여기 M자를 이렇게 네. 딱 내리나 보다 네 여기 제가 또 흉터가 좀 있어요 어 그러네요 네.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네, 어렸을 때 삼촌 차를 타다가 네, 사고가 나서 이거 뒤에 딱 박아서 아. 네,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본네트를 머리로 물쳐서 네, 그때 꿈에는 네,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잠깐 거기 상처도 없애면서 딱 네. 뒤에 있는 이제 M자로 파이는 게 그게 딱 오겠네요 이제 여기 M자를 좀 안 보이게 이제 근데 이마 거드시기 훨씬 나은데 네. 너무 넓긴 하네 네, 넓어서 너무 넓긴 하네 네, 제가 좀 이게 원래 넓었나 싶을 정도로 원래 나이 들면 좀 넓어진다고 맞아요, 얘기하긴 맞아요. 하는데 뭔가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더 탈라인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수술 후에는 네. 앞머리를 좀 까가지고 남자분들이 하는 그런 머리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쉼표머리라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네,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요 그렇죠 약간 남자다운 머리를 해봐야 남자는 이마를 까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수술 수술 1년 내내 머리가 똑같아 어 맞아 네, 남자는 머리 이마를 까야 되기 때문에 또 여름이기 하고 좀 더 이마를 까는 걸 스타일도 해보고 싶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짜 미에 관심이 많아지셨다 거의 성기남 될 것 같아 성기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한 6개월쯤에 다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6개월이요 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마침하세요